착한 정성으로 맛을 낸 살맛 나는 밥상.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것 같네요. 앞으로 바르면 좀 더 손님들 더 많이 오면 좋겠지요. 가격도 올리실 생각 없으세요? 예, 예. 오시는 분들 다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가족 같고 이러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더 벌면 좋잖아요. 너무 욕심이 가하면 안 되지. 덕분에 오늘도 살맛이 절로 납니다. 네, 요즘 사실 돼지고기 한번 먹으면 몇만 원은 금방 나가거든요. 근데 소금구이가 3,000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고기를 먹으면 2.5인분에서 3인분 정도 거뜬히 먹거든요. 자랑이네요. 양만 먹어도 만 원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아, 정말 탐나네요. 그러니까요. 부산 가는 차비만 되시면 제가 마음껏 쏘겠습니다. 어, 진짜죠? 예, 네. 차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예,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정말 국내산 돼지고기에 조미료를 안 쓰고 맛까지 있으니까 손님들이 안 찾아가면 이상한 가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배가 점점 고파지는데요. 이걸 보시고 나면 더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바다향이 물씬 풍기는 굴의 계절이 돌아왔죠. 오늘 우리만 로드에서는요. 이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아주 영양 가득한 통영 굴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볼게요. 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우리 맛을 찾아 새로운 맛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맛 NO! 오늘은 넘실거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통영굴! 그 탐스러운 자태만큼이나 다채로운 맛의 빛깔 선보이는 통영굴의 건강밥상을 찾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법 쌀쌀해진 새벽바람에 코끝이 시려울 때쯤이면은 여기 통영 앞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5월달까지 제철. 아, 그럼 이제 시작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육지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양식장. 본격적인 굴 채취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큼지막한 녀석들이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내고. 아, 엄청 커요. 양식은 양식인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호라, 굴이라고 다 같을 소냐? 요 녀석들은 바다의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 자연산에 더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알맹이도 여느 것과는 다르게 오동통하고 뽀얀 자태 자랑한다고. 앙다문이 크게 벌려 그 속 확인하니 저 겨우 시간 다 됐던 곳이다. 갑니다. 바로 이렇게 드셔도 돼요? 예, 싱싱해서 바로 먹어도 돼요. 아무 탈 없어요? 예, 예. 청정 해역에서 자라 싱싱함이 듬뿍. 전국 굴 소비량의 80%가 이곳 통영에서 생산된답니다. 한 25톤에서 한 30톤 됩니다. 오우. 어마어마하네요. 직장철 되면 아, 이것보다 더 양을 늘려가지고 말합니다. 한 40톤. 그 많은 양을 건져 올렸으니 배가 출출하겠다. 이쯤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라면. 한발 끓는 물에 신선함 가득 머금은 굴 아낌없이 넣어주고 버글버글 합창하며 맛의 조화 이뤄내는데요. 고급 요리 부럽지 않은 초간단 굴라면이 완성. 라면이 좋아, 굴라면이 좋아. 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한 입 가득 밀어 넣어보는데요. 공부라서 뭐하노? 굴 많이 사잡수이소. 우리 일 끝나고 나서 나 굴라면 먹으면 참 좋습니다. 예, 이 맛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향 물씬 느껴지는 개운한 국물 맛도 끝내주죠. 아, 좋다. 오늘도 바다의 풍요로움에 몸도 마음도 두둑해졌습니다. 한편 이때가 되면은 이곳 사람들의 밥상에는 굴 요리가 빠지지 않는답니다. 크고 탐스러운 자태에 온 마을이 시끌벅적. 어머니들의 굴 까기가 시작되고. 아이고, 이거 꿀이 좋다. 꿀이 1위죠. 참 좋다, 꿀 참 좋다. 아이고, 참 좋다, 꿀 참 좋다. 굴, 굴, 바다, 굴. 근데 왜 꿀이라고 그러세요? 서울에는 꿀이라고. 통영 사람은 꿀이라고. 아, 지방에서는 꿀이라고 그래요? 꿀, 꿀. 좋다. 한껏 물이 오른 요 녀석들은 찬바람 부는 가을 달달한 맛을 머금고 있어 바다의 꿀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양새 또한 남다르네요. 통통해요. 굵고 해가 요렇게 암해가지고 그래야 꿀이 좋은 겁니다. 굴 까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꿀 깐 지가 한 15년 넘어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까셨어요? 예.